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미국의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GDP 2분기 성장률이 확정치로 3.0%, 1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도 1.6%로 상향 조정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해당 발표가 나오자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지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은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하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몇몇 분들께서는 야, 그동안에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지표도 많이 나오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그렇다고 하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말이 맞습니다. 실질적인 경제는 굉장히 좋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다른 나라 지원이라든지 무기 지원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경제 성장률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GDP 자체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와야만 현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세계 최고다 탄탄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귀염둥이 비트코인인데요. 조정이 나올 듯 말 듯 하면서도 조정이 나오지 않고 결국은 위로 쐈습니다. 롱과 숏을 다 발라먹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만약에 오늘 일봉 마감을 65,000달러에서 해줄 수만 있다라면은 이제부터는 하락 추세가 아니라 상승 추세로의 전환.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떡상 로드를 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4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4분기 때 대환장 파티 한번 열릴 수 있기를 바라보고, 다음으로는 까말라 해리스가 다시 한번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피츠버그 이코노미 클럽 연설회에서 미국이 블록체인, AI, 기타 신기술 산업에서 지배적 입지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라며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순 유입 1억 59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고, 이 중에 블랙록에서는 1억 8천만 달러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랙록 같은 경우는 지난 이틀 동안 4,460여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 이것도 그 고객들이 매입하는 거지 기관이 매입하는 거 아닌데 라고 딴지거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고객들을 잘 설득을 했으니까 열심히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어서는 바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김칫국을 마시면 안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긍정적이죠. 최근 비트코인은 더 높은 저점 그리고 최근에 고점까지 일단 뚫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될 수만 있다라면은 여기는 군바 분석가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캔들 기준으로 봤을 때 쌍바닥 찍으면서 목표가, 기술적인 목표가 7만 7천 달러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OBV 지표 같은 경우도 6개월 만에 하락 추세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꽥꽥 오리선생 역시 차트 분석 하나를 올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항을 뚫어주고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하락을 바라는 숏 세력들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통이 후끈후끈하지 않겠느냐. 자, 비트코인이 만약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착해버리면은 전구 뚫고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긴장이 되겠지만은 5만 2천 달러, 5만 5천 달러 이런 데서 팔았었던 사람들, 야 밤에 잠 못 자죠 이러면, 그와 동시에 상승장 끝났다라고 선동했던 사람들 4만 달러 간다, 3만 달러 간다 지금 쏙 들어갔죠. 자, 물론 앞에서 언급을 드렸다시피 일봉 마감되는 거 봐야겠지만은 그 사람들 말 듣고 매도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와 지금 부글부글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보시면은 주요 이평들이 있죠. 불장의 지표로 여겨지는 주봉 20일 EMA는 물론이며 일봉 기준으로 200일 지수 2평 그리고 2평 위까지 올라오고 있는 비트코인, 확실히 힘이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에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분석을 했었던 비타브렌트 같은 경우는 6만 5천 달러가 아니라 7만 162달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하락할 것인지 반등에 성공할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에서 확장형 하락 삼각 패턴을 형성하며 낮아진 고점과 저점을 반복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4월 고점인 72,762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약세 추세에 있다는 방증이다. 71,162달러가 주요 저항선이다. 이 영역을 돌파하게 되면 하락 추세를 깨고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 위에서 안착, 그 다음에 7만 162달러를 가볍게 뚫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그 전에 6만 8천 달러대의 저항이 또 하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뚫어주게 된다라면 뚫어뻥처럼 비트코인 강한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다시 흘러내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종종 했었던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뚫는 거 보고 볼륨 많이 나왔다. 강세가 보여지고 있다. 최소 7만 달러까지 가지야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었던 9월달이 끝나가며 10월달에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분위기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들은 어떨까? 지금 보시는 차트는 토탈2 알트코인들의 불장 때 있었던 시총 차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기모고 있다가 한 방씩 크게 쏘았죠. 이번에도 이전 고점인 1조 달러, 1조 2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면 알트장도 추가적인 엄청난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토탈3 시총 같은 경우도 트레이드 엑소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 자리 일단 패턴 자체는 디센딩 트라이앵글이지만은 이게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면 4분기 들어가지고 상승 위로 크게 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트들도 힘을 꼭 좀 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어제 현물 ETF에 순유입이 들어왔습니다. 4,320만 달러 블랙록에서 940만 달러 순유입이 있었고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셀로를 칭찬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올비터 파이낸스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탈릭 뿐만 아니라 OKX에서도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레이어2 상호 운용성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당연히 저도 코인이 있나 없나 그거 먼저 살펴봤지만은 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미래에 코인을 출시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알고랜드, 부진의 부진을 면치 못했었던 알고랜드, 최근에 역 헤드앤숄더에서 상방향 브레이크아웃이 나왔다. 20센트 가까이까지도 한번 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톤코인입니다. 텔레그램 창업자가 프랑스에 잡혀있는 사이 텔레그램에서는 최근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죠. 앞으로 불법 자료 등등은 검열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었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여긴 것인지 모르겠지만 톤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회복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6달러까지도 한번 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톤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코인 햄스터 컴뱃이라는 코인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출시되자마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그 외 여러 거래소에 동시에 마진 거래에 상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새로운 코인이다. 개코인, 고양이 코인, 그 다음에 G코인도 몇 개가 있었는데 이번엔 햄스터 코인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월드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폴란드, 말레이시아, 과테말라에서 검증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과 함께 14% 상승이 나왔었고 원조 밈코인이라 볼 수 있는 도지코인 꿈틀꿈틀 하고 있죠. 약간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도지코인 고래들이 어제 기준 지난 48시간 동안 무려 14억 개의 도지코인을 매수하면서 추가 펌핑에 대한 기대를 높여갔다라고 합니다. 내가 개대장이다. 내가 바로 밈코인의 원조다. 만약에 도지코인이 11센트 위에서 일봉을 마감할 수만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15센트까지도 일단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알리 마리티네즈 분석가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고래들이 꿈틀꿈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 6주간 100만 개 이상을 들고 있었던 체인링크 고래들이 850만 개나 되는 체인링크를 추매했었다라고 하니까요. 체인링크 역시 조만간에 펌핑 한번 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공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공유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체인링크 지금 팔로워가 1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죠. 자, 근데 체인링크에서 이 잡코인을 선전을 해줬어요. 그 잡코인의 이름은 체인링크의 CCIP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스왑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 X스왑이라고 합니다. X스왑 잡코인이어가지고 혹시라도 더 떨어질까봐 공유를 안 했는데 해당 소식이 나오고 나서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공유할 걸. 그래도 뭐 다른 알트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는 잡코인 거래.
자, 오늘 비트코인이 부디 6만 5천 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마감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로서 광고 영상 틀어주기 및 클릭 여러분들께 오늘도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